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50)저는 51살분, 그 다음에 57살분, 그 다음에 59살분입니다. 51살 경술생 개띠분들 중에 올해 문서를 잡거나 변동하거나 이동하거나 아, 나 49살부터 문서 내놨는데 안 움직여 하시는 분들 올해 기약을 하시면 괜찮겠습니다. 올해 음력 1월부터 문서운이 발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묶여있던 문서, 그러니까 나 이거 너무 골치 아파, 이거 팔아버리고 싶은데 왜 안 돼? 하시는 분들이라면 올해 1월부터 5월달까지 문서운이 활발하게 들어와 있으니까 그때 파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반기로 내려가면서 나 팔아버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고, 쉬운 한 살, 특히 이 개띠분들 올해 꼭 1월부터 5월 안에 문서 해결을 하시면 내가 하반기에는 100원을 받을 걸 상반기에는 200원을 받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반기 운이 훨씬 더 좋고요. 또 뭔가 도와주는 힘도 훨씬 상반기에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문서 이동을 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갑진생 용띠분들 올해 문서, 서류, 내가 사업자, 확장, 이전 모두 다 좋습니다. 올해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지만 나한테 돈줄이 들어오는 해년이기 때문에 그 돈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든 땅에서 올라오든 또는 동서남북에서 치고 들어오든 나를 도와주는 그런 금전운들이 있어요. 또 기존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나라에서 돈이 나와서라도 내가 올해 문서를 잡을 수 있는 뭔가 10원짜리를 잡아놓으면 100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운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갑진생 용띠분들은 이분들이 성격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좋은 성격들을 갖고 있고 소심한 성격을 갖고 있고 그렇지만 올해는 좀 과감하게 대범하게 뭔가 문서를 잡으시면 크게 이득을 보실 걸로 보여지세요. 특히 올해 잡는 문서는 61 환갑운에 내가 팔아도 이득이 되고 득이 되는 그런 운이 있는 걸로 보여지십니다. 59입니다. 이민생 범띠분들, 자, 회오리 광풍이 치고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올해 문서가 자꾸 나를 향해서 다가와요. 조그만 땅이든 내가 앉을 자리 터전이든 이거 올해 사면 이득 됩니다. 또 어딘가에 투자해 놓으신 분들 올해 투자금 회수하실 수 있는 해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문서를 땅으로 많이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땅의 기운이 굉장히 활발하게 상생하는 그런 해년이기 때문에 59 이민생 범띠분들 상가나 뭐 건물 이런 거 말고요. 올해는 땅에 투자를 해보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올해 문서운이 가장 강한 운이라고 보여지십니다.